엑스포는 전 세계가 모이는 공간이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전시를 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의식과 정신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충격이긴 하지만 초기에 엑스포에서는 그런 노예들을 우리에 놓고 보여준다거나 원주민의 삶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어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처럼 그거는 그 시대 의식이 그랬던 것이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국의 첫 번째 월드 엑스포는 엄청난 성공으로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는 런던에 많은 박물관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V&A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장식 미술 디자인 박물관입니다. 제가 한 2000년도 정도에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들 중에 한 곳에서 제가 이런 명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개장할 당시에 넣었던 명판이었는데요. 의역을 하자면 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시민들의 취향과 눈높이를 위해서 이 박물관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처음 열었던 데가 1852년이었는데요. 찾아봤어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시대였나? 이때가 철종시대였습니다. 마침 1852년이 고종이 태어난 해더라고요. 세도 정치로 좀 정신없었을 한국, 조선의 상황이었는데 영국은 이미 수입하고 전 세계에서 모아들인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테리어 가구들, 도자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시민들이 와서 보면서 내 집은 어떻게 꾸밀까? 어떤 식의 인테리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높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 저는 그 당시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격차, 우리랑 이렇게 오래된 이런 격차를 가진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디자이너들이랑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에 있던 그 시절에 생각보다 그 당시는 삼성이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래서 좀 카피도 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되는 시기이긴 했었는데요. 2010년도를 이렇게 거치면서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뭐 초일류 삼성 디자인이 이제는 최고다라고 저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장을 한 20년 만에 이뤄내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발전의 시기 가운데 저희가 디자인의 눈높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런 어떤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20년 만에 삼성의 디자인이 한국의 디자인이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생각되어진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이 눈물 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BTS RM이 스페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RM을 덕질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너희 한국 좀 너무 심하게 노력하고 너무 심하게 일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은근히 좀 비꼬면서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침략도 당하고 둘로 나눠진 그리고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대답을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격차를 받아들이지만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이런 자신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부산 시민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또 문화적 차이와 갭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이런 문화적인 갭을 딛고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RM이라고 들었는데요. 예술과 문화, 공간, 음악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산에 그런 전시 기획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제안서를 만들어서 RM한테 가서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